자, 쇼음악 중심의 MC 영훈, 정아, 설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잇! 모두 조용히 자리에 참석해주세요. 시스타 나인틴이 자리하고 있고요. 예나씨가 기다리고 있네요. 와우! 네, 힘차게 엑셀 밟아 더 높이 도약할 후이씨가 함께합니다. 네, 엠믹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켜봐주세요. 1월 셋째 주 쇼음악 중심 M차트, 이번 주 1위 후보 세 팀을 만나볼까요? 보여주세요. 라이즈, 임재현, 태연. 네, 오늘도 투표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생방송 투표를 시작합니다. 생방송 투표 시작합니다. 나와주세요. 아, 서련씨, K-POP 레이스가 너무 빨라서, 아, 저희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Who am I? 나는 누구? 여긴 어디죠? 아, 어디긴요. 벌써 지치신 거예요? 아, 네. 근데 저 진짜 더는 못 가겠어요. 저도 못 하겠어요. 정아야, 너 갈 수 있니? 나 못 해. 나 진짜 못 하겠어. 나 못 해. 어머. 아니, 그렇다면 많이 달라지죠. 정아야, 이제 휴식 끝! 끝! 자, 지나다가 좌회전, 또 우회전,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밟아 도착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두 나와주세요. 엠믹스 만나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엠믹스입니다. 댄서분들에게 얼른 대시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마침내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댄서분들이 주신 사랑과 응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6개월 만에 열심히 준비한 앨범으로 컴백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무대 멋있게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재정비를 뜻하는 세 번째 시리즈의 서막을 다룬 앨범인데요. 앞을 가로막는 것들을 이겨내고 더욱 유연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각오가 담겨있는 앨범입니다. 오! 아, 세상의 한계와 고정관념을 부수기 위해 저희의 정해진 로드맵을 따라가기보다는 정해진 로드맵을 따라가기보다는 저희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잠시만요. 그 전에 네, 엠믹스의 순발력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여러분, 저와 영훈 씨에게도 겉멋술수 같은 어울리는 별명 하나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인정하는 미모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중일색 김영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화 선배님. 네. 정화. 약간 라임을 맞춰주시거든요. 네. 천하제일 이정화. 어떠십니까? 주세요. 패션 브루츠처럼 통통 튀는 매력에 걸크리시까지, 역시 엠믹스 엔가지의 매력으로 가득하네요. 네, 맞습니다. 엠믹스만의 장르, 믹스팝 장르가 어디인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1월 셋째 주 쇼음악 중심 M차트, 10위부터 4위까지 순위를 알아볼까요? 안세아의 I Love You가 10위, Q&A4의 리와인드가 9위, 추운 겨울 모두의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줄 규현의 그렇지 않아가 8위, SF9의 비브라가 7위, 진심을 담은 사랑의 세레나데, 볼빨간 사춘기의 사랑할 수밖에가 6위, 시선을 압도하는 파워풀한 퍼포먼스, 잇지의 언터처블이 5위. 내 눈앞에 펼쳐지는 영화 속 한 장면, 업그레이드된 청량 바이브, 트렌드지의 위로위로가, 라이즈의 러브 오먼나인이, AI 아이돌 JD1의 Who Am I가 114,314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이분들의 매력에 흠뻑 빠질 시간입니다. 후이 씨와 예나 씨 두 분을 함께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닝 엔젤로 돌아온 예나입니다. 네, 지구미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매일매일 굿모닝이에요. 이번 앨범은요, 예나 장르를 보여드린다는 자신감과 함께 진솔한 내면의 이야기를 담아낸 앨범입니다. 이 곡은요, 듣는 이들이 좋은 아침을 맞이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굉장히 긍정적인 노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씨의 매력에 흠뻑 빠져 헤어날 수가 없겠네요. 저도 준비했습니다. 음악 주시죠. 좋아서. 그럼 파이팅. 저의 무대는요, 이걸 보고 있는 당신, 제 무대를 보시면 매일 아침 굿모닝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굿모닝. 굿모닝.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기대되는 두 분의 무대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나와주세요. 컴백 시스타 나인틴 선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스타 나인틴의 효린 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시스타 나인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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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랜만에 팬분들을 만나 뵙고 싶기도 했고요. 2024년의 시작을 선물처럼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주세요. 자, 제 안에 K-POP DNA가 격하게 반응을 하네요. 이별에 대한 감정을 쿨하고 당당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주세요. 오늘 저희가 수록곡 서씨도 하나 더 준비해 왔어요. 나와주세요. 아주 타올랐지 때 넌 미친 나를 위해 뭘 걸었어 한 칸씩 룰렛들이 왜 잔인한데 널 사랑해 아름다운 장면은 거지. 생방송 쇼 오막 중심 이제 곧 생방송 투표가 종료됩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5 4 3 2 1 생방송 투표 종료. 먼저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 및 MBC 방송횟수 점수입니다.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를 앞선한 최종 결과 보시죠. 자, 3위는 임재현 씨고요.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 주 1위 태연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야 쇼 쇼 쇼 안녕.